안녕하세요. 사랑꾼 발전소장입니다. 오늘은 제 찐 구독자 혜순 씨의 중년 사랑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짧지만 임팩트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혜순 씨의 사랑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잊혀진 설렘, 다시 찾아온 사랑.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설렘이었다. 폐경이 시작되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무덤덤해진 지 오래였다. 그저 익숙함과 의리로 함께하는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편안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사이였다. 그런 내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 그는 마치 잊고 있던 봄날의 따스한 햇살 같았다. 그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 과거의 상처, 치유의 시작. 사실 과거의 남자들은 내게 상처만 남겼다. 전남편은 무뚝뚝하고 이기적이었으며 다른 남자들은 그저 잠깐의 즐거움만을 추구했다. 그들의 무심함과 배려 없는 행동에 나는 점점 사랑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꼈다. 하지만 지금 만나는 그는 달랐다. 그는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며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해주었다. 3. 변화하는 나, 긍정의 에너지. 그와 함께하면서 나는 점점 변화했다. 웃음이 많아졌고 활력이 넘쳤다. 폐경으로 인한 우울감도 잊을 만큼 행복했다. 그의 사랑은 나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다. 4.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우리의 사랑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더욱 깊어졌다. 그는 나의 의견을 경청하고 나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나 역시 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5. 가족의 반대 그리고 극복.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자녀들은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했다. 특히 딸은 엄마 폐경도 있게 해주는 남자라니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진 거 아니야? 라며 걱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열었고 결국 우리의 사랑을 인정받았다. 6. 새로운 시작, 행복한 미래.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작은 집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며 서로의 곁을 지켰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7.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중년의 사랑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8. 에필로그.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그의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것이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며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혜순 씨의 중년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최신형 맥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야야야네 나이가 어때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중년 사랑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 소장님 저도 찐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이제 찐 사랑만 할 것입니다. 안 남기면 전 남편 또 만남.